안녕하세요. 전업주부로 생활하다가 9년 정도 개인 사업을 하고 2016년도에 폐업을 하고 그 뒤부터 부동산 공부를 시작하면서 책도 쓰고 또 이번 2020년도에부터 한 권씩 해서 이번에 세 번째 50에 시작해도 늦지 않는 부동산 투자의 작가 태재숙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지난번에 한번 나오셨죠? 네. 네. 아, 이번에 또 좋은 책을 한번 써주셨어요. 이번에 또. 이번 책은 이제 50대 타겟으로 쓰신 거죠? 네. 이번 책은 좀 이제 어떤 계기로 쓰셨는지, 그리고 이제 어떤 분들이 읽었으면 좋겠는지 한번 소개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제가 54세에 시작을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가 투자를 해보니까 네. 제가 처음 부동산 공부를 할때 50이라 하면 거의 부동산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 그러셨거든요. 빨리 할수록 좋다고. 그래서 네. 저는 굉장히 제가 늦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쵸. 일반적으로 생각하기 쉽죠. 네, 54세면. 그래서 좀 저는 사실 조급했었거든요. 그러나 상황은 그렇다 쳐도 제가 가는 길은 저는 이 순간이 공부할 타이밍이었으면 여기부터 나의 출발은 내가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네. 차분하게 늦어도 그럴 때일수록 또 급하게 가면 안 네, 되잖아요. 그쵸, 그것도 큰 그쵸. 돈이 오고 가는 그쵸, 문제라. 예. 그래서 공부를 차분하게 하면서 제가 할수 있는 네. 방법대로 실행을 했더니 지금에 와서 보니까 50도 늦지 않았다는 거를 제가 느끼는 이 감정이나 이 결과를 누군가인 저와 똑같은 상황에 놓여 있는 분들에게 네. 동기유발이 되거나 힘이 되었으면 할까 해서 글을 네. 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54세에 이제 부동산 공부를 처음 하신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이전에는 이제 어떠셨나요? 부동산 지식 전혀 없으셨죠? 그때는. 전무했죠. 무섭지 않으셨어요. 근데 약간 뭐 진짜 말씀하신 대로 몇 억씩 가는 그런 거잖아요. 이게 또 투자하실 때는 이제 그렇게 부동산 시장이 조금 뭐 확실하게 올라간다 이런 것도 아니었고 어떠셨어요 그때? 제가 이렇게 과감하게 행동을 할수 있었던 거는 절박함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하던 사업을 네. 이렇게 예기치 않는 어떠한 난관으로 이거를 접게 되었거든요. 네네. 접고 난그 상태에서 그 당시 집이 없었거든요. 근데 집이 없는 상태에서 수입은 끊기고 네네. 그러면 정말로 저는 너무 절박했어요. 그래서 이 절박함이 공부를 하는데 더 깊게 빠져들었고 그 공부한 거를 저는 바로 실행을 하지 않으면 제 있는 돈이 금방 줄어들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하루하루 굉장히 몰두했던 것 같아요. 몰두했고 그 몰두해서 배운 그 부동산 공부로 바로 저는 실행을 들어갔어요. 왜 그게 실행에 들어갔냐면 저는 앞으로 수입이 더 늘어날 길도 없었고 지금 투자해놓지 않으면은 계속 있는 돈이 줄어들 것 같은 그런 제가 이기감을 느껴서 이 얼마 되지 않는 돈이지만 이게 줄어들지 않게 내가 어딘가에 제대로 얘를 심어 놓아야만이 될것 같은 그 아주 절박한 그 심정이 저에게 이렇게 실행력을 부추겼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당시 그 절박한 마음으로 이제 약간 두려운 반, 절박한 반으로 네. 첫 투자 한게 어떤 물건이었어요? 사실 그게 내집 마련이거든요. 네네. 사실 두려웠어요. 두려웠는데 처음 투자할 때 두렵지 않고 시작하는 사람은 쉽지 않다고 그쵸, 봐요. 그쵸. 전 두려움 반 49%, 이거는 되든 안 되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다가 51%. 그러나 이 결과는 잘 되리라고는 장담을 그쵸, 못하죠. 경험도 없고, 그러나 안 어떻습니까? 하면 더 불안하고 위험할 거라는 그 퍼센테이지가 저를 실행하게 했는데 그때 제가 처음 투자에 나선 게 2016년 그때 7월인데요. 그때 잠원동에 17평 재건축 아파트였어요. 그 당시에 박근혜 정부 들어오면서 이제 경기가 부동산 경기가 2017년도에
2003년부터 서울은 오르기 시작했잖아요. 네네네. 그전에 너무 경기가 안 좋으니까 네. 서울은 또 그런다고 바로 이렇게 살아난 건 아니었어. 박근혜 네. 정부가 들어오면서. 그래서 박근혜 정부가 들어오면서 이 부동산 규제를 좀 살리기 위해서 좀 완화해 줬거든요. 재건축 40년에서 30년으로 되면서 그때 재건축이 가장 뭐랄까 투자로서 메리트 있는 그 부동산이었는데 제가 공부할 때는 네. 그게 저는 그걸 모르고 네. 제가 공부할 때 네. 이러이러한 재건축 이런 게 있고 이런 게 있다. 근데 네. 제가 보니까 제가 살 수 있는 게 그거여가지고 제가 그걸 산 거였거든요. 제가 막상 그거 샀을 때도 이게 네. 바로 된다는 보장이 없었어요. 제가 아는 지인은 저보다 먼저 그 제가 산 물건을 시세를 파악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은 그게 12층에다가 그게 단지가 작고 네네, 그러니까 그쵸. 얘가 어떻게 재건축이 될까 그리고 네. 거기에 비해서 얘가 너무 비싸다 해가지고 그분은 7억대부터 가격을 봤는데 8억대 때 그분은 중개사분이었거든요. 네. 그분은 아, 이건 될 수가 없다 네. 너무 비싸다 그래서 그분은 안 했는데 네. 저는 네. 비싼지 싼지는 모르고 제가 절박한 상황에 그리고 재건축이 얘가 크게 손해 날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저는 그냥 과감하게 그걸 한 거죠. 그게 진짜 그 절박함이 진짜 움직이게 만들고 그게 가장 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 그래도 그 처음에 이제 첫 투자를 이제 약간 재건축을 하면은 조금 진짜 무서울 것 같거든요. 저는 이게 진짜 네. 뭐 집안에 가족 반대 뭐 이런 거 없었어요? 아니 가까운 지인이 네. 공인중개사이시거든요. 네, 근데 네. 이제 그 제가 그걸 한다니까 저는 경험이 없잖아요. 네. 부동산 쪽에 공부를 해본 사람도 아니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좀 말리더라고요. 이게 너무 비싸다고. 네. 근데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비싸건 안 비싸건 지금 사지 않으면 이게 그때 계속 그게 오르고 있었거든요. 계속 이게 올라갈 것 같고 최소한 제 돈에 원금 손실은 나지 않을 것 같아서 만약에 원금 손실이 난다 해도 네. 그렇게 투자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덜 위험할 것 같아서 그냥 이게 사겠다고. 그러니까 제가 돈 가진 사람이 강하게 밀어붙이니까 네네. 어쩔 수 없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뭐 사겠다는데 본인이 뭐. 그래서 그러면 이거를 사되 재건축을 너무 금방 될 거라는 기대는 하지 말아라. 이제 묻어두고 네. 잊어라. 그래갖고 알았다고 그렇게 하면서 그때 그걸 산 거거든요. 그럼 이제 그때부터 해가지고 그 첫 투자 시작으로 지금 총 몇 건의 투자를 하셨던 건가요, 지금까지? 대략적으로. 7건 정도. 7건 정도? 네. 그럼 계속 그렇게 자산을 불려 나가셨겠네요. 네. 와, 대단하시네요. 그 당시에는 계속 네. 실행을 했죠. 근데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계속 이렇게 커 나간 거죠.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사고 팔고 뭐 투자 하면서 계속 자산이 불려 난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중앙은행에서 화폐를 막 찍어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네. 유동성이 증가하면서 화폐 가치가 떨어졌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아파트 값이 막 10억짜리 20억 되고 이랬던 거잖아요. 맞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네. 이 화폐 가치가 떨어질 때 자산을 지키는 법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네. 지금 가파르게 한 5년 사이에 그쵸.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예, 그쵸, 예. 이 오른 그 실물 자산이 오른 그 가격을 보면 네. 근다고 급여가 그렇게 많이 오른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두 배씩 오르지 않았죠. 네. 내 월급은 오르지 않고 내가 만약에 월급이 아니고 내가 사업을 한다 그러면 네. 내 사업의 이익금 대비 네. 이 부동산 오르는 가격이 훨씬 현저하잖아요. 근데 지금 물가가 코로나 이전보다 이후에 지금 또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내가 가진 돈으로 내가 만약에 지금 실물 자산이 없다 그러면 네. 가진 돈으로 내가 뭔가를 사야 할 때 코로나 이전보다 내 돈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실물 자산이 있다 그러면 네. 어쨌든 이 물가 오른 것만큼의 아니면 오른 것보다는 좀 더 이 부동산이 올랐잖아요. 네네. 지금은 보합이고 네. 지금 조정을 받고 있지만 그래도 지금 2020년도에 떨어졌다 그러면 지금 떨어진 가격이 2020년도이지 지금 그 전 5년 오른 가격 대비에 비하면 그래도 많이 올라있지 투자한 사람은 실물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은 자산이 지금 떨어지진 않았거든요. 이제 코로나 이후에 네. 아 이게 지금 너무나 이게 많이 오르니까 네. 이렇게 해서 안 됐고 늦게 합류한 분들은 네. 지금 그때 2021년
21년 이후에 투자하신 분들은 네. 지금 조금 그쵸. 샀던 가격보다는 조정을 받을 거예요. 그러나 그 전에 샀던 분들은 네. 투자하지 않은 분보다 네. 자산이 물가 상승분 대비 지금 유지는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랬듯이 얘가 화폐 가치가 갈수록 떨어지지 얘가 네. 화폐 가치가 올라가지는 않잖아요. 그쵸, 그쵸. 그러면 나도 이 자산을 불릴 때 어느 정도의 실물 자산하고 겸해야지 네. 실물 자산 없이 화폐만 가지고 있는 거는 계속 내 자산의 출혈을 줄어드는 걸 나도 모르게 발생하고 있다는 거를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그 실물 자산을 말씀하시면은 이제 뭐 부동산도 있지만 주식도 있고 뭐 금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어떤 분은 뭐 비트코인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걸 고려했을 때 부동산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게 좋다기보다 네. 제가 부동산 투자로 결정하게 된 계기가 있거든요. 그 부동산을 저는 모르고 사업만 했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사업을 하면 사업 자금 뭐 월 지출 뭐 대금 또 수금 받는 거니까 통장에 잔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은행에서 그 앞에 창고에서 이 고객님이 내방을 하면 지점장실로 들여보내라. 그렇다고 저를 하루는 부르더라고요. 저기 고객님, 지점장님이 찾으십니다고 제가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지점장님이 이렇게 그 잔고가 어느 정도 있으니까 저희 지점을 이렇게 이용해 줘서 고맙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돈이 조금 통장에 쌓였으니까 그걸 놀리지 말고 좀 투자를 저기 상품을 좀 권해드릴 테니까 투자를 해보시라고 그래서 어느 정도로 하면 되는데요 그랬더니 그 당시에 말씀하시는 게 몇천 정도의 상품이에요 그러면 그러면 그렇게 해서 나도 경험을 좀 해봐야 되겠다 네네. 해서 지점장님이 권해주신 거는 제가 다 들었어요. 그 당시 들었던 게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ELS, 그 다음에 원금 보장되지 않는 DLS, 그 다음에 채권, 그 다음에 펀드, 그리고 원금 보장된 ELS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 중에 제가 제일 돈을 많이 든 게 채권이었어요. 그 이제 적립으로 딱 그 그때 천만 원이 그거는 천 단위가 좀 넘은 거였거든요. 적립으로 딱 넣고 6개월 그 몇 프로 그게 뭐 달성이 되면 차익 실현하고 이게 조건이 안 되면 또 6개월 연장해가지고 또 1년 봐서 그 조건에 부합하면 이제 그 당시 4% 이자를 준 그런 품목이었거든요. 근데 1년 6개월 만에 그게 이제 조건이 성립이 돼가지고 제가 그 이익을 받았는데 그때 1억 투자했거든요. 근데 그 당시 600이 좀 안 됐어요. 그래서 제 돈을 좀 보태가지고 천만 원짜리 정기 적금을 들었거든요. 하고 제가 거기서 느낀 게 뭐냐면 하마스 봐 사업을 하면 월 얼마 그게 있는데 1억을 1년 반을 넣는데 천만 원 미만이면 이거는 이게 그 금융 상품으로는 내가 그 자산을 불리는 데는 나는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는 아니고 부동산 하나를 제가 하나 사게 됐어요. 그때 금정역에 주공 아파트 20평짜리를 그때 그게 2억 3천과 3억 3천인데 갭으로 제가 3천만 원을 주고 그걸 투자를 했거든요. 전세 끼고 그랬는데 1년 반 만에 그러니까 3천만 원을 투자했는데 1년 반 만에 1,500 제가 차익 실현을 했어요.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구나. 부동산과 금융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고 거기에서 제가 느낀 거는 아, 부동산은 내가 사고 싶을 때 사고 팔려고 마음을 먹을 때 팔 수 있는데 금융은 내가 의사결정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쵸. 투자하는 순간. 그래서 아 나는 자산을 부동산으로 해야 되겠다. 제가 그때 마음을 굳혔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해보니까 리스크가 적어요. 금융보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그 이 지금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도 금융에 대한 굉장히 그 수익도 많이 나고 그 투자 실력이 높으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저는 내 집 마련 해놓고 그 다음에 금융 쪽에 공부를 하셔도 늦지 않다. 1순위가 저는 내 집 마련이다.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제 작가님이 이제 그 16년부터
이제 네. 첫 투자 하신 네. 거잖아요. 잠원동 그걸 네, 네. 통해서. 근데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계속 이제 막 그 아파트가 오른 거 잡으려고 네, 네. 26번의 규제를 네, 했단 네, 말이죠. 네. 그럼 그 상황 속에 사람들은 이제 아, 규제가 하니까 이게 아, 정부에 집값 잡으려고 하는 거고 뭐 점점 집 사기가 어려워지니까 가격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하게 되잖아요. 작가님은 그 26번의 규제를 견뎌내시면서 버텨내시면서 자산을 계속 불려나갔단 말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던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네. 저는 더 이상 수입이 없기 때문에 있는 돈으로 자산 배분을 해야 된다는 그 절박함 그것과 절박함이었고 두 네. 번째는 제가 부동산 공부를 해보니까 네. 부동산은 지금 이제 보합이나 하락으로 가고 있잖아요. 시장은 네. 그 내부적이든 외부적이든 어떠한 요인으로 출렁임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출렁임 속에서도 네. 그 미래 가치는 훼손되지는 않거든요. 그러나 출렁일 때 잠깐 가격의 수치가 오르고 내리고일 뿐이지 그 미래 가치는 견고하게 가기 네. 때문에 그 가치에 대한 그 소신이랄까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부동산도 이제 뭐 여러 종류가 있고 또 작가님 책을 보면서 느낀 거는 우리가 이제 그동안은 뭐 부동산이 뭐 수익형, 차익형으로만 구분하고 뭐 어느 지역에 투자해야 되는지 뭐 종잣돈 얼마 있어 어디에 투자 이런 것만 생각했는데 작가님 책을 읽으면서 아 이게 나이대별로 부동산 투자 달라질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을 좀 했거든요. 노후를 위한 좀 부동산 투자, 50대 이후를 위한 부동산 투자는 좀 어떻게 좀 달라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50대 이후면 사실 네. 은퇴 전후거든요. 그래서 네. 노후 준비가 되어 있는 분들과 되어 있지 않는 분들의 심리는 네. 굉장히 많이 차이가 많이 날 거예요. 그러니까 노후 준비가 좀 덜 되어 있는 분은 약간 좀 불안함과 조급함이 좀 있을 거고 네. 되어 있는 분들은 시장을 이렇게 이제 바라보고 네. 편안하게 자기 일상을 하겠죠. 네. 그럴 때일수록 제가 지금 이렇게 유튜브 찍고 책을 이렇게 쓰는 것도 노후 준비가 조금 위협하거나 네. 안 되어 있는 분들에게 좀이라도 메시지가 되기 위해서 제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50대 이후에는 부동산이 어떻게 뭘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냐면 조금 사람이 조급하고 절박하다 보면 약간 생각을 좀 판단이 좀 흐려질 수가 있거든요. 그쵸. 그래서 아 지금 내가 이제 그 수입이 끊기니까 이 그 지금 월급 받은 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거를 유지하기 위한 그쵸. 내가 뭘 해야 되지 않을까 그쵸. 해서 그 깊게 생각하지 않고 그 의사결정할 때 이게 시행착오를 겪을 수가 있거든요. 네. 50대에는 네. 그 제 가까운 이게 지인의 참 그 안타까운 사연인데 네. 네. 2015년도에 신도림의 대림 아파트를 그러니까 2015년이라 하면 네. 아직 그 하락장에서 2008년부터 2009년부터 해가지고 쭉 하락을 하면서 침체기였잖아 서울이 그러니까 침체기가 이제 이게 너무 오래 가고 그러니까 2015년도에 남편이 그 60대 초반인데 했던 사업을 관두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부동산은 가지고 있어도 요지부동이고 그때 49평을 그분이 가지고 계셨거든요. 근데 어느 날 생각지도 않게 갑자기 남편 사업이 이제 사업을 멈추게 되고 사업이 좀 꽤 좀 컸었거든요. 그래서 사는데 정말로 이렇게 불편함 없이 생활하셨어요. 근데 투자를 하지 않았던 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제가 아시는 분인데 이분이 너무 다급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부동산을 투자를 안 해봤기 때문에 부동산을 잘 모르셨던 분이고 그래서 아 그러면 이게 집이 오르지 않고 그러니까 부동산은 그 당시만 2015년 16년만 해도 주택은 다 됐다고 시장이 그 사람들이 팽배했을 때예요. 네. 이 집을 그때 그 48평을 2015년도에 5억 8천에 그걸 팔아요. 그걸 왜 파냐면 이제 수입이 끊기니까 카페를 해가지고 네. 이거를 이제 생활비를 하려고 네. 부동산 오르지 않고 네. 생활비를 좀 해야 되겠고 카페가 또 요즘 수요층이 많고 그러니까 그거를 팔아가지고 2억 5천에 들여서 이제 카페를 이제 개업을 해요. 근데 알다시피
카페가 우리나라는 쉽지가 않잖아요. 그죠, 쉽지 않죠. 네, 어떤 특별한 콘텐츠가 그쵸? 있지 않느냐. 스타벅스 아니면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네. 이분은 이제 그런 예측을 못 하신 거지. 근데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네. 근데 매출이 오르지 않는 거예요. 네. 이제 더 조급한 거지. 그런데 그렇게 한 1년 반쯤 됐는데 인수하겠다는 사람이 나온 거예요. 그 카페를 인수하고 싶다고. 그런데 이분이 2억 5천을 드렸는데 1억 인수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생각을 한 거예요. 아니 내가 권리금을 받고 팔지는 못할지언정 내가 투자한 거에 대한 그 미련이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2억 5천을 주면 팔고 그렇지 않으면 이걸 못 넘기겠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제 그거를 포기를 했어요. 그 뒤로 그 집은 5억 8천에 팔은 게 네. 15억. 10억이 올랐네요. 지금 50대 이후에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자산으로 이 돈을 어떻게 집을 어떻게 해서 뭘 하겠다 하는 거는 네. 너무나 위험한 일인 것 같아요. 그거는 정말 해서는 안 될 일. 50대 이후에 가장 조심해야 될 게 있는 부동산을 어떻게 조종을 이걸 해서 이걸로 내가 뭘 투자를 해서 뭘 한다는 거는 금기사항 같습니다. 이제 더 거기서 더 나아가가지고 50대에 오히려 투자를 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이 더 위험하다라고도 하셨더라고요. 네. 네. 사실 제가 네. 부동산 투자는 하지 않았지만 네. 주변에 부동산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네. 주변에 부동산으로 이렇게 희비가 엇갈린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이과 같은 경우는 이제 남편이 직장을 다니는데 네. 남편 50대 초반인데 네. 이제 50대 초반이면 언제 이 직장의 일이 끊길지 모르는 그런 현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분은 남편이 월급 생활인데 아들은 이제 대학 곧 이제 졸업반이고 지금 이 상황으로 봐서는 아들을 집을 사주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남편 월급으로. 그리고 노후도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분이 2017년도에 네. 남동구에 그냥 그 사업 시행 인가만 났고 조합은 설립은 10년 전에 됐고 사업 시행만 인가가 나고 네. 지지부지한 곳 감정가가 1억 5천 그리고 전세가 8천 그리고 그 내 돈 7천 네네. 그거를 이분이 사게 돼요. 왜냐하면 이분이 그걸 살 때 아 이게 곧 되겠다 그게 아니고 언제 될진 모르지만 네. 이게 지금 그 노후가 불안한 상태에서 그 아들까지 어떤 조금이라도 뭘 해놓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네. 묻어둔다는 네. 심정으로 네. 아들을 그 졸업반 때 그거를 사주거든요. 근데 2017년대 그걸 샀는데 그 사실 문재인 정부 들어오면서 인천 그쪽은 재개발이 그 관청 허가가 잘 났어요. 네네네. 그래서 이분이 사고 몇 개월 안 있다가 관청 인가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5천에서 8천 피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관리처분 인가가 나면 투자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1년 이내에 이주를 해요. 그리고 나면 3년 있다 입주를 하거든요. 하고 지금 그분은 그 이주비 대출을 받은 걸로 아들이 졸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취직을 해서 이주비 대출 나온 거를 전세금 빼주고 거기에 몇 천 보태가지고 조그마한 인천에 아주 오래된 그 조그마한 그 구축 24평 그 대출이자 끼고 왜냐하면 생애 최초는 그 저기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 이주를 했다 그러면은 무주택으로 그때는 그게 됐었거든. 입주권은 네. 주택수에 안 들어가니까. 김들 대출을 해가지고 자기 돈 몇천 들여가지고 신혼집으로 그거를 해요. 하고 신혼집으로 거기를 살고 이제 이거 2010 그분이 작년에 그 말에 거기를 입주를 했거든요. 근데 그 집도 또 올랐어요. 다행히 야. 작년 재작년 인천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단대가 뜨면 그게 팔리지도 않은 물건인데 예. 그것도 몇천 올라가지고 야. 예, 지금 그게 피가 분양가 대비 3억에 또 전 거기에서
몇 점 붙었죠? 지금 이분이 그 당시에 그 집을 사지 않았다면 전세라도 아이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노후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애 전세금을 많이는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해주다 보면 내 노후 자금이 그만큼 출혈이 되다 보면 내 입지는 더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50대에는 투자를 하지 않으면 계속 내가 코너에 몰리는 그런 현실이 다가와요. 그래서 부동산 투자를 안 하는 게 너무나 위험한 현실이 전 현실이라는 걸 너무 봐서 네. 제대로 하면 참 좋은데 이게 제대로 못한 경우도 많지. 뭐 그거 많잖아요. 막 분양형 호텔 이런 거 받아서 날리신 분도 많고 임대 잘 안 되는 오피스텔 받으셔서 공실인 분도 많고 상가도 비싸게 받으시는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식이 참 필요한데 공부를 하시면 참 그러니까 절박함과 지식이 있을 때 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식이 없이는 네. 돈을 못 벌죠. 그쵸. 지금은 정보와 지식이 돈이죠. 그럼 50대 이후에 작가님이 좀 50대 분들한테 제안 드릴 수 있는 뭐 부동산 투자 원칙이 좀 있을까요? 네. 50대는 이제 네. 경제 활동이 조금씩 그 줄어들어 수입이 줄어드는 구간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50대가 해야 될 부동산 원칙은 네네. 첫 번째는 현금 흐름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네네. 내가 투자한 물건에서 네네. 현금 흐름이 나온다 하는 거는 네네. 그런 상품은 어떤 거냐 하면 뭐 원룸 아니 오피스텔 네네. 그다음에 다가구 주택 네네. 그다음에 지식형 센터 지식산업센터 지식산업센터 그다음에 구분 상가 그다음에 상가 주택 그다음에 꼬마 빌딩 그렇게 또 분양권도 있고 그렇게 그런 식으로 내가 뭔가를 투자해서 여기서 일정한 어느 정도의 내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현금 흐름이 첫 번째는 돼야 된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대기업이 그 이주 예정되어 있거나 대기업이 들어가 있는 곳 그런 곳은 내가 물건을 샀을 때 그런 데는 꾸준히 수요가 유입되기 때문에 그리고 대기업은 소비 여력이 높기 때문에 그 가치가 부동산 가치가 높아요. 시간이 갈수록. 그래서 그렇게 내가 산 물건이 그런 그 고액 연봉자나 대기업이 들어올 예정 지역이나 들어와 있는 지역에 부동산을 사야 된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50대가 되면 얘기 찾는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가정사에 예를 들면 뭐 자녀 결혼이 될 수 있고 또 좀 아플 수도 있고 그러니까 급전이 필요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 내가 어디 가서 지금은 은행에서 돈 벌리기도 쉽지 않고 당황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바로 환금해가지고 환원을 해서 이걸로 돈을 쓸 수 있게 환금성이 잘 되는 거. 그 세 가지 그거를 중점 두고 투자를 하시면 굉장히 생활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